A long time ago, they say that humans could see music with their eyes. Music one could see was beautiful and took different forms for each individual singing or playing. The inner soul in each musician was visualized through music. People called this visible music bavers, and through it, they could understand each other completely. And there lived a boy who loved music. ...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도망이죠. 이 하고 있는 현재 현실에서의 도망을 가고 싶어 했던 것 같고. What's the matter with you? 현재 조승현에게 가장 큰 공포는 저에 대한 이슈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여지냐를 되게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사소한 게 되게 공론화가 되는 걸 느끼면서 되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추고 가식은 아니지만 뭔가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되게 싫었어요. 저는 제 모습을 보는 게. 저가 저를 많이 못 믿는 것 같아요. 계속 의심을 해요. 그거를 좀 내려놓으면은 좋겠다. 안녕하세요. 복잡하지만 단순한 우지입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을 때 약간 현실성이 없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었고 다시 데뷔를 해도 그때와 같은 관심을 혹여나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승현이를 딱 보자마자 우즈보다는 그냥 조승현이라는 사람이 눈에 보였던 것 같아서 좀 다독여주고 싶었던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조승현은 되게 동네 꼬마 아이 같은데 우즈는 좀 조승현을 못 살게 굴죠. 생각도 많고 저는 앨범 프로듀싱도 하고 있고 플레이어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 듣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올드팝을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뭐 비틀즈라든지 예전에 나왔었던 노래 그때 많이 틀어주시면서 그런 밴드나 그런 팝에 대한 영향도 되게 많이 받았고 어렸을 때 막연하게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거를 해야만 하는 성격이었어요. 오디션을 한 40번, 60번을 본 것 같아요. 다 떨어졌죠?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언젠가 문이 열릴 거라는 생각을 크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돌로 데뷔를 해서 유니크를 데뷔를 했는데
생각보다 안 됐어요. 왜 안 됐지? 왜 안 될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일 들었던 생각은 그 다음은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 보여줘야 하지? 내가 왜 이 직업을 해야 하지까지가 된 것 같아요. 아, 멈춰 있으면 안 된다. 그냥 그럼 지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해서 작곡을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고 또 힙합이 좋아서 또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또 나가게 됐죠. 이제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 나가게 되었고 원하는 목표가 있었으면 목표는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뭔가 승현이가 빠지는 거는 잘 상상하기 힘들어요. 정말로. 그 당시 이 친구가 좋아하던 음악 그리고 승현이가 내뱉는 목소리를 다 기억을 하니까 랩을 하던 것도 기억이 나고 승현이가 자기 힘든 얘기를 안 해요. 분명히 이제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서 조금 아쉬워요. The boy believed that when darkness came, the spirits of the forest would awake to protect the trees. And people believed that wisdom was brought to them by the soul of the wind. Humanity of that time worshipped the mysteries of the world. Then one day, the boy was so mesmerized by the music emanating from him that he wished to live in the music forever. But the visual forms dissipated from his eyes the moment music stopped. Suffering in agony, the boy traversed the darkness and aimlessly roved the forest all day. 그 딱 오디션 프로그램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쇼미더머니 할 때 그러니까 우울증은 아니었어요. 시작이 저는 조울증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좀 가득 차지면서 그때부터 좀 우울증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상과 현실의 약간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수, 음악은 되게 사랑 가득하고 행복하고 서로 좋기 위해서 만드는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것보다 경쟁이 더 치열하고 경쟁하려고 음악하는 거 아닌데 우리 다 좋자고 하는 음악이 왜 더 좋고 더 안 좋고가 돼야 하지? 라는 생각에 뭔가 되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들었을 때 썼던 2년 동안의 일기를 쓴 노래가 이제 아무 의미란 노래인데 사실 그 노래는 이걸 얘기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살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물론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행동하려고 생각도 안 해봤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풀리지 않는 일들의 연속이 계속 있으면서 그런 일기를 썼던 거를 그걸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뭘 썼던 것 같아요. 왜 울어요? 나이대가 우리 아들이랑 비슷하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버티기가 되게 힘든데 그래도 든든하게 멋있게 잘 컸네. 아버지 생각이 좀 많이 저희 아버지는 제가 21살 때 돌아가셨죠. 21살 때 아버지 이제 화장하신 모습 못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의 그 유골함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왔죠. 한 바퀴 이제 필리핀에서 살았던 동네를 같이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오랜만에 본 처음 아버지 본 모습이었어요. 되게 낭만 있는 분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거를 하게끔 해주고 싶어 하셨었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셨던 말이 이제 승현이가 20살이 되면 아빠랑 타투 하나 하자 그리고 아빠랑 할리 타고 전국 일주를 한번 돌자. 그래서 이제 사실 타투를 하게 된 것도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사실 한 거이기도 해요. 점점 그 빈자리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 아버지가 힘들었었겠다, 뭐, 혹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겠구나. 뭐 있었으면 이런 말을 들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요즘에는.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든든해하실 것 같아. 잘 컸네. 감사합니다. 나무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사람이랑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뿌리가 내려서 나무가 피고 꽃이 피고 뭐 풀잎이 이렇게 피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또 걸리듯이 사람도 성숙한 나무처럼 자라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닮았다고 생각하고요. 나무는 가지는 되게 가볍지만 그 대신 그 나무는 또 뿌리는 엄청 무겁게 깊게 내려앉아 있으니 되게 건강한 나무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죠.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오래 들어가지고 계속 저랑 솔직한 저 본질적인 저랑의 대화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말 퓨어하고 되게 클린한 상태인 것 같아요. 제 마음 상태가. 지금까지 되게 꾸며진 모습들을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여줬으면 그냥 솔직하게 너답게 있어보자. 하고 싶은 게 뭔지 정확히 알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As time passed, people started to realize that in the forest lived poisonous mushrooms instead of spirits. And beyond the sea existed another world. Right about this time, humanity rejected phenomena that were not proven by science. And anyone who claimed to see music were executed for being a witch or a madman. Hereupon, the mysteries of the world were shattered. People no longer wished to see each other's music, and thus the ability to see music degenerated. This was long after the disappearance of the boy, who, until the end, believed in the power of visible music. The boy left behind nothing but a single clue about visible music.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I'm going to listen to it alone. It's like rock or Green Day, Avril Lavigne, Coldplay.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곡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제 앨범도 막 밴드 사운드나 기타 그렇죠. 약간 혹은 뭐 락적인 요소가 되게 맞아.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수식어라고 하면 일단 올라운더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그 질문을 들었어요. 어떤 장르 음악 하세요? 이렇게 그냥 저는 다 해요 이것저것. 저의 장점은 그래서 다음 앨범이 뭐가 나올지 궁금해 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인 것 같아요. 뭐 하라는지 알겠다. 이거 배웠었어요. 이런 거 했었어요. 아, 재미없는 거, 제일 재미없는 거. 잘 치는데? 연습합시다, 우리. 연습합시다. 저 연습 가능성이 있네. 아니, 근데 안 친다고 해놓고 좀 잘 치네. 그래요? 응. 너무 딱 그런가? 배우면 진짜 금방 할 것 같은데? 근데 배우고 싶어요, 진짜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음악으로써 전달할 수 있는 뮤지션이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뮤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작업을 하게 되고 뭔가 제 안에 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 최대 관심사에 대한 얘기를 좀 썼어요. 룰러바이라는 노래고요. 현재 가수분들이 가장 하고 있는 큰 힘든 공연일 거예요. 이제 팬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얘기를 못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한 거의 2년 되는 시간 동안 코비드로 인해서 저희가 좋지 못한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자연이 우리를 두고 떠나갔다. 그래서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곳에 우린 남아있다. 그래서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다시 돌아와 달라. 괜찮아질 거다. 지금 이 상황인데 두 번째 거에서 이제 따다단 세 번 찍는 거 있잖아요. 한 음씩 내려가는 게 더 뭐였을 것 같아요. 따다단. 방금 따다단으로 이렇게. 아 방음씩. 네. 이런 건지. 네. 저희 팝 내가 녹음했다. 알지. 형 항상 이 파람 형이 하는 거 내가 모를까? 사실 룸루이 같은 경우는 같이 앨범 작업을 할 때 항상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예요. 저를 표현하는 거의 대부분의 그래픽을 룸루이 난 친구가 했고 우즈마크 앨범 디자인이라든지 이 노래를 발매를 할 때 나오는 이미지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냥 형이랑 나랑 얘기한 것 중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우리 둘 다 공통적으로 좀 디스토피아적인 거. 음악 자체도 되게 잔잔한데 뭔가 센데 막 슬프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 색깔은 뭐 생각해? 빨강? 근데 사실 나 렌더 나온 거 봐야지. 렌더가 나온 거를 뭐야? 이게 옐로 봐볼 수 있어? 당연히 볼 수 있지. 이게 약간 이런 이런 옐로잖아. 멋있어. 멋있네. 그냥 음악 적인 걸로만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계속 크리에이티브한 무언가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새로운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게 옷이 됐던 음악이 되었던 앨범으로 돼 있는 패키징이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같이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앞으로 재밌는 흐름을 계속 만들어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이스 디긴. 깊은 밤 넌 어디로 떠나. 일단 위스는 이렇게 섞여보자는 얘기인 거잖아? 거기에 베이스 들어가면 어때요? 여기에 베이스? 응. 아니면 형 진짜 제일 깔끔한 거는 뒤에 네 마디 더 추가해서 그 아우트를 붙이는데 그냥 페이드아웃으로 더 베이스 더 웅장하게 해서 페이드아웃으로 끝내는 게 사실 난 그게 더 좋긴 한데 네. 그냥 뭔가 이 인물이 뭔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털고 이러면서 그냥 쭉 가는 느낌 날 것 같아 가지고 너 컴퓨터 가져올 수 있어 지금 노트북? 이미지를 살짝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 어우 빛나는 사과네 이거는. 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디스토피아다. 약간 느낌이 멋있다.
그냥 형이 뭔 말 하는지 알겠어. 그치? 쭉 밀고 나가서 여기까지 도달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결국 공통점은 결국 다 여기에 빛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클라이맥스를 끌고 가자. 결국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더 뒤에 갔을 땐 더 기타 더 많게 해도 되겠다. 네, 뭐 연주 느낌 나와도 될 것 같아. 아, 부끄러워. 아유, 올바르게 잘 크고 갔네요. 아이고, 너무 잘 컸네. 멋져요. 눈이 엄청 선하신 것 같아요. 별일 없지? 별일 없지. 자신의 어떤 주관이 뚜렷해 보이는 청년 같아요. 네, 앞으로 행복하게 자신이 원하는 일 하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저도 감사합니다. 고생 많다. 형도 잘하고 있어. 웰컴 투 마 베이버스.